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롯데 대 기아 광주구장 경기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박세용이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오늘 박세용이 4와 3분의 1이닝 6실점 4자책을 하면서 시즌 5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5패를 당했는데 뭐 오늘 뭐 박세웅이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나는 괜찮은 피칭 했다고 봅니다. 뭐 공격적인 피칭을 하다가 안타 맞아가지고 실점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중간중간에 저 스트레이트 볼넷 준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중간중간 볼넷 두 개 줬는데 이게 다 스트레이트 볼넷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제구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1회 말에 한동안 실책을 하면서 저 실점한 게 참 이게 좀 컸다고 봅니다. 자,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투수가 실책한다고 흔들리면 안 되는데, 이때 막 실책을 안 했으면 박성현이 좀 더 좋은 피칭을 했을 건데, 한동희가 참 오늘 뭐 타격도 그렇게 안 되고, 하여튼 한동희 때문에 자 죽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뭐 박세웅이 뭐 저는 뭐 6실점 4자책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름 괜찮은 피칭을 했다고 봅니다. 뭐 공격적인 피칭 하다 맞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 맞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볼카운트 분리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볼카운트 뭐 잡으러 들어가는 거, 뭐 투볼 쓰리볼 대가 들어가다 보면 맞는 거 하고, 뭐 초구 둘째 스트라이크 잡으러 들어가다 안타 맞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뭐 좀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박세용 패전 투수는 됐지만 던진다고 고생했고 푹 쉬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던진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은 롯데가 5대6으로 패했습니다. 5대5로 패했는데 9회 초까지 4대6 되다고 5대5까지 따라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마무리가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5대5로 됐는데 오늘 박성용이 내려오고, 하여튼 오늘도 투수 운영은 그냥 올립니다. 한현희, 김진우, 김상수, 심재민이가 올라와서 최영우를 잡았는데, 그때 심재민을 올려야 되는 건지. 하여튼 한현희가 조금 지금 한현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한현희는 이렇게 세 타자 상대하고 내려갈 투수가 아니라고. 좀 선발이 빨리 무너지면 롱으로 갈 수 있게 그래야 되는데, 오늘 올리고 내일 올리고 그래 안 해야 되는데 한현희는 참 안타깝습니다. 한현희가 좀 길게 가주면, 어찌됐든 한현희가 길게 가주면 다른 투수들이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한현희 오늘 뒤에 있는 투수 다 올려버리고 이러면 다 피곤한다 아닙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보면 한 명 총대배 가지고 피곤하면 되잖아요. 한 명 총대배가 피곤하면 그 선수는 또 하루 이틀 쉬게 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가면 되는데, 아이고 우리 동재가 정말 좋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다 피곤해야 된다. 서튼 감독은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한 명이 피곤하면 억울하니까 너희들 그냥 다 피곤해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수 중앙 개투진이 방어 꼴찌 아닙니까? 꼴찌 괜히 꼴찌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올려가지고, 컨디션 안 좋은데 계속 던지게 하고, 그거 방어 꼴찌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서튼 부임하고 나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그놈의 조상 중에서 서튼 가족 중에서 야구한 사람 있겠지요. 조상 중에 1이닝 1투수제 모네가 죽은 기시 붙은 건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집하면 그냥 서튼입니다. 서튼 정말로. 하여튼 오늘 롯데가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한 점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5대6으로 패했고, 내일은 롯데가 2인복이고 저쪽에 기아는 윤영철이 나오더라고요. 윤영철 공은 충분히 공략이 됩니다. 고등학교 될 때는 고속이 빨랐는데 후속이 좀 많이 떨어졌던데, 저번에 롯데하고도 롯데전에 나왔었거든요. 하여튼 내일은 좀 2인복이도 좀 잘해줘야 되는데, 2인복이 계속 이래가면 선발 자리 보장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2인복이 잘 던져가지고 선발 첫승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 분석에 매일 말씀드리는 윤학길 선수 등번호 29번, 임승 선수 등번호 20번 꼭 영국에 한번 시켜주십시오. 윤학길 하면 101투입니다. 101투. 전무후무한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전무후무한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혼자밖에 없습니다. 101투. KBO 역사상 101투는 윤학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수를 구단에서 홀대를 하니까, 밖 안에서 홀대를 하니까 밖에서도 40인 레전드에 안 넣어주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롯데가 좀, 아니 내부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내부에서 이렇게 좀 치켜 세워줘야지, 밖에 나가도 그 사람들이 치켜 세워주지, 안에서 홀대하는데 뭐 밖에서 잘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임시혁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경기하다 쓰러져가지고 10년을 병상에 누워있었는데, 누워있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예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우 차원에서라도 꼭 연구급은 해야 됩니다. 임시혁 같은 경우, 임시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사직구장에 최동호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임시혁 동상도 세야 됩니다. 세가지고 가족들한테 사죄도 하고, 병상에 있을 때 병원비도 끊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 내가 구단주면 그런 사람들은 더 대우를 해줘야죠. 나는 꼭, 나는 해주겠습니다. 난 내가 구단주면 정말로. 정말 신동빈 구단주도 정말 진짜 각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정말로. 하여튼 이 두 가지를 제가 해줄 때까지 경기 분석에 계속 남길 거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롯데 구단에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롯데 대 기아 광주구장 경기, 롯데가 기아한테 5대6으로 1점차 패배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